야, 너왜 그러는데?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못 받아? 괜찮아. 난 레블 구독자거든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레블입니다. 레뇽! 저보다 이걸 더 기다리셨을 거란 걸 알아요. 알아요. 맞아요. 바로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구독자 이벤트 영상입니다. 원래 사실 계획을 하고 있던 이벤트는 맞아요. 근데 크리스마스 때 딱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업로드를 해서 일주일 정도 참여를 하시고 새해 선물로 딱 발표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지인 유튜버분으로부터 12월부터는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구독자 이벤트가 채널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또 다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벌써 돌아와가지고 눈 감았다 뜨면 시험 기간이 이것저것 신경 쓰질 못해서 그걸 제대로 못 알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들은 이상 조금 계속 막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또 시험 기간이라 영상 뜸할 기간 동안 여러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게 이벤트 영상부터 급하게 들고 왔어요. 원래는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속했던 것처럼 워치페이스 추천 영상부터 촬영하고 있었는데 얘도 최대한 시험 기간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우선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제품 소개부터 해볼게요. 소개해드리면서 상품 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번호를 잘 기억해뒀다가 원하시는 제품 쓰실 때 번호로 써주셔야 돼요. 번호가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. 1번 실버 케이스 뭔지 아시죠? 풀커버 케이스. 여기 이렇게 로즈골드 색상도 있고요. 2번 저도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로즈골드 색상. 원래는 알루미늄 핑크인데 이 케이스로 스테인리스 골드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케이스고 그 다음은 3번 핑크 골드도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얘 블랙 4번. 얘는 360도 아니고 전면이 뚫려있고 테두리만 보호해주는 애라서 생화면을 터치하는 감각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들고 와보긴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. 다이아 케이스. 이거는 액티브 1 전용이에요. 혹시 나는 액티브 1 케이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보세요. 요거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. 참여해보시고 액티브 1 전용은 5번 핑크 골드 다이아 케이스랑 실버 6번 다이아 케이스 그리고 7번 핑크 골드 풀커버 케이스 투명 풀커버 케이스 8번 액티브 1 필요하신 분들도 참고해보시고 그 다음은 스트랩 얘는 살짝 메탈 9번 매화꽃 스트랩이라고 여기 이렇게 큐빅으로 되어 있고요 착용샷은 제 예전 영상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메탈 로즈골드 색상이고요 10번 짠 얘도 이렇게 큐빅이 차르르르 박혀서 반짝반짝 거리는 메탈 스트랩이에요 그 다음 얘가 15번 얘도 큐빅이 이렇게 박혀있는 메탈 스트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그네틱 스트랩 골드 색상입니다 얘를 17번으로 할게요 짠 그리고 아무래도 골드 제품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마그네틱 스트랩은 실버 색상도 있습니다. 얘가 27번 자 그 다음은 슬림 가죽 스트랩 핑크 요렇게 제가 편하다고 극찬했던 제품입니다. 얘 14번 그리고 이번에는 슬림이 아니라 일반 캐주얼한 블랙 스트랩이에요. 요거는 근데 사용감 살짝 있을 수 있어요.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초반에 많이 꼈었잖아요. 그래서 얘는 조금 사용감이 있을 수 있어서 얘 신청하실 분들은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. 21번 자 이번엔 대망의 빠밤 갤럭시 액티브 워치 2입니다. 보시다시피 40mm 알루미늄 핑크 모델이고요. 저랑 똑같은 커플이에요. 뭐 이 친구는 소개는 더 안 해도 되겠죠. 자 그럼 이제 이벤트 방법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두시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섹션에 나눠놨어요. 여기가 액티브 2 케이스 존 여기가 메탈 스트랩 존이고요. 여기가 가죽 케이스 존 여기가 마그네틱 스트랩 존입니다. 앞에는 액티브 1 케이스 존이고요. 그리고 얘는 그냥 끝판왕 1, 2, 3, 4, 5, 6 6군이 있잖아요. 그래서 6분을 뽑을 거예요. 각 군에서 당첨자분이 선택하신 원하는 색상이랑 종류를 가져가는 거죠. 이해되셨죠?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요즘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. 오늘도 곧 있다가 스위처 그 당첨자 발표할 거고 그거 발표하는 동시에 또 이 새 이벤트 영상이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한 3달 내내 이벤트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가 작은 질문 같은 걸 드렸잖아요. 뭐 저 하면 생각나는 동물 이런 것들. 근데 예전부터 DM이랑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제품 Q&A 말고 레블링 Q&A는 안 하시나요? 이런 게 많았었는데 제가 항상 좀 왠지 모르게 계속 미뤘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이벤트 하는 김에 그 Q&A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. 답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원래는 제가 그 영상 댓글에 막 이벤트 참여하는 글만 쭈루룩 달리는 거를
막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영상은 영상대로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하고 싶어서 구글 폼을 애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있는 덕에 좀 참여자분들이 평소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래서 이번만큼은 영상 댓글로 참여를 받으려고 합니다. 자, 다시 정리할게요. 첫 번째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두 번째, 받고 싶은 제품의 번호. 세 번째, 제가 Q&A 영상을 촬영한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. 자, 끝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다시 한번 적어둘게요. 또 올해 여러분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아껴주셨던 콘텐츠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골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걸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9년을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불필요한 덧붙이는 얘기지만 아 이제 이벤트에 대한 얘기는 다 해서 괜찮습니다. 바쁘신 분들은 가보셔도 괜찮아요.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것 자체도 더 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까지 정말 제가 오락가락하고 왔다갔다 하고 재미도 있었다가 재미없었다가 그런 것들?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 진짜 구독자분들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말을 한다고 지켜질 것 같진 않지만 이번에 그냥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 나 이 사람을 안 볼 거고 관심이 없고 내 스타일이 아닌데 구독을 누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사실 뭐 전에는 몰랐거나 구독은 안 눌렀지만 이번 기회에 그래도 눌러야지 하는 정도의 마음이거나 아예 저를 몰랐다가 이번 기회에 새로 알게 되셨는데 뭐 그냥 볼만한 것 같다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. 내년에는 영상 만들고 채널에 업로드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크 IT 리뷰 분야를 주로 다뤄보려고 해요. 기대도 살짝 해주시고요. 살짝. 너무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.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시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ee you. 안녕. 괜찮아. 난 레벨 구독자거든. 뭐야? 다시? 선물 못 받아?